전국 언론 노동조합 부산일보 지부와 언론 공공성 지키기 부산연대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모펀드의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지역 건설업체인 동일스위트에서 투자 정보를 받아 투자를 실행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투자로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부산일보 노조는 대표이사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